제가 그동안 수많은 경기를 해왔는데요. 오늘 같은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. 운동장에 왔을 때부터 경기를 뛰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선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카드 섹션, 또 기립박수, 또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.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. 제가 대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조한혜 단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연을 맺을 수 있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선택을 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은퇴식까지 준비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조한혜 단장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가 시즌 도중에 은퇴 발표를 하느라 팀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부분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신 우리 최영호 감독님, 또 우리 코칭 스텝 너무나 감사합니다. 어찌 보면은 나이가 먹고 고참이 되어서 진짜 감독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상태로 좋은 기억으로 선수생활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코칭스텝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마지막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싸워왔던 이 그라운드 정말 기쁨의 순간, 슬픔의 순간 함께 해왔던 모든 순간을 기억할게. 나는 떠나가지만 니네들은 앞으로 더 성장해서 우리 대구 FC를 좀 더 높은 곳에서 또 그리고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끔 싸워주기를 이제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. 너희들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할게. 더욱더 나아가길 바란다. 정말 즐거웠다.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저보다도 더 이 순간이 아쉽고 부실 텐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, 배려 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. 너무나 감사했고요.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제2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수지야,
선수로 또 축구선수 와이프로 사는 게 쉽지 않고 또 이기적이고 많이 나의 스케줄에 모든 걸 맞춰놨던 너의 희생을 잊지 않고 싫어하겠습니다. 네. 뒤에서 든든하게 내조해줬던 거를 잊지 않도록 할게. 이제는 화려한 삶은 끝이지만 또 다른 스텝을 밟기 위해 또 함께 열심히 나아가보자. 우리 또 유한이랑 함께 나아가보자. 울지 말고 사랑해.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.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 축구선수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린 것 같고요. 좋은 기억 가지고 이 가슴속에 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회상하며 기억하며 다시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. 너무나 감사했고요. 대구의 태양의 아들은 지지만 지지 않습니다.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를 위해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대구 FC 선수단의 은퇴 기념 행가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단분들은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